거 같나? 아우. 없지? 맛있겠는데? 오렌지 맛도 있고 레이고 샤베. 구경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머리에 눈이 왔어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나오네? 머리 생각보다 안 되네. 오! 어 그렇게. 야하!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습니다. 자, 여기 자폭 한 명 자폭했어요. 아, 아니다. 야, 누가 10종 카메라 안 찍겠어. 윤기혁, 윤기혁, 윤기혁 넘어지고 나서. 얘가, 어, 왼쪽으로 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설마 그러겠어. 그럼 내가. 버린 게 실감이 나네요. 다 스키장 얼마 만이에요, 여러분들? 좋아. 스키장에 간 기억이 없어요. 딱 한 번가, 딱 한 번가. 자, 여러분도 랜덤 용돈 뽑기를 할 수 있으니 다들 용돈 뭘 주시가지고, 맞아. 네, 한번 다시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야, 오늘 한 마디 좀. History, let's get it. 5, 5, 아빠, 쇼. 그 다음에. 1등은 안 됩니다. 아, 연습 게임인 걸로 하죠. 한 번만. 그래. 아, 5, 6, 7, 8. 오늘 밤에. 내 꼽이야, 내 꼽이. 잠을 잤는데. 아, 야, 너무 웃기잖아. 아, 이게 말 되냐, 너. 아, 5, 아, 5, 6, 7, 8. 주머니. 야, 돌아버리겠다, 진짜. 5, 아, 5, 아, 5, 6, 7. 잠이 안 와서. 어, 형 아니에요? 너야. 아, 네. 네. 만들고 내가 네. 아, 5, 6, 7, 8. 행복한 시체. 뭐? 시체. 뭐? 치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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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차카 조금 먹어. 아신가? 아니야. 먹고 맛있다. 설지. 오늘 지우개를 먹고 맛있다. 겨울에도 하는 건가요? 공식 게임입니다. 몸으로 말해요인데요. 아, 나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십시오, 팀명을. 미안해, 미안해. 어, 안 봐. 뭐야? 봐봐. 자, 자! 20! 장구. 와, 좀 잘 맞는다. 아니, 이거 잠깐만. 나 말한 단어가 아니지. 유혹, 유혹! 유혹. 아니, 일부러 한 거지, 일부러. 의욕, 형, 의욕. 어. 자, 오, 사, 아. 어? 군보! 아, 뭐야? 이거 맞추기 힘들다. 까비? 여기는 8개. 8개. 보세요! 저희 지금 50, 우와. 30, 30 나왔습니다. 3 나오나요? 3 나오나요? 3 나오면 레전드. 1. 그래도 우리 100률은 너무. 1. 아, 진짜 저럴 수가 있어? 1. 오! 예. 야, 인생이었어! 야. 오. 대박. 아니, 아니, 잠깐만. 게임을 잘하면 뭐 하냐고. 야, 우리 사랑도 많은데 우리 큰일 났어. 현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야, 2년 전이냐? 네, 저 꾸미고 마음을 전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원래 우리 가족 앞에서 랩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지. 내가 꼭 이렇게 써야겠어? 아, 나 무슨 말 쓰냐? 나 지금 뭐라 쓰지? 한국에서 시작돼요.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1880년.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내가 볼 땐 진영 편지. 우리 아미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래. 웃지 마, 지금. 그래, 오케이. 이제 오늘 지금 태양이 고봉수 외워서. 감사합니다. 오늘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은 따뜻하네요. 아, 옆에서, 아, 나는 겨울에 태어나서 오해하는데 한편의 소설을 들은 것 같았어. 볼 때는 신년이겠군요. 2020년의 시작은 어떤가요? 누군 작심이 모이면 30일, 300일이 된답니다. 정신을 잘 보내자고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미 이슈가 올림. 너는 좀 아름다워. 태어난 소년 오해. 아직 부족하다면 제 남은 인생 내내 아미 복 많이 받으라고 빌겠습니다. 내가 먼저 썼어, 솔직히. 아씨, 내가 먼저 읽을 걸. 자, 가겠습니다. 아미에게 주문을 걸 거예요. 물결 다 가져갈 거야. 야, 피리리 뽕. 저는 뭔가 마음에 품다. 아미를 마음에 품다. 품었어? 야, 근데 거의 뭐 아트를 해놨어요. 어, 근데 이쁘다. 잘했어. 애기야, 가자. 아, 진짜네. 자,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정말 정말로 휩쓸려 갈지 알지 못해서 도리어 살아볼 만한 삶 쉽게 번져가보도록 합시다. 가끔은 눈물자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해도 화이팅 후디. 그럼 이 많은 친구야.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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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야, 뭔가 열심히 썼다. 오, 진짜 되게 열심히 썼다. 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안 믿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가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할 때 소중한,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 너 나한테 무슨 말,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기빨기 주고 있다. 자, 근데 아, 근데 제일 진심이 담겨 있었어. 아, 그러네. 둘, 셋. 아, 우리 정국이 어떡해. 아, 우리 JK. 그래, 아까 너무 열심히 쓰더라, 편지를. 아, 우리 JK 진짜. 아무 행할 거야, 아무 행할 거야. 아, 아미는 무조건 행복만 알아요. 아무 행할. 미쳤다. 야, 저도 방금 하나 정했습니다. 뭔데요? 네. 뭔가요? 우정 앞불 행갈입니다. 우정 앞울 행갈. 순간 나도 울컥했다, 야, 갑자기. 그래. 아, 갑자기 전국. 남윤 석호 지태 정하사. 아, 뭐야? 잠깐만, 나 저거 넣고 봐. 지민이, 태영이, 정국이. 아따, 사랑해. 아미 포함해서 8명이. 네. 맞아요? 네. 아. 자, 여러분들, 아주 훈훈하고. 우리 잘 전달이 되었길. 피리릭. 뾰. 피리릭. 네, 둘째 밤도 저물어 가네요. 내일은 제발 비가 오지 않. 하나, 둘, 셋. 아, 우리 정국이. 하나. 야, 아미 무조건 행복해야 돼. 아, 예. 오, 코바. 어떤 경우는 코바 반짝거린다. 자, 헬싱키 시내 스키장. 아, 이제 사진. 확인 좀 그렇지만 날씨 때문에. 그러나 사진이 잘 나온 듯해요. 그거면 됐다.
잘 났으니 난 좋다. 딱딱딱딱. 나의 시그니처에서 Herim and B. 그다. 응? 되게 싱거운데 알차 보이지? 차가운 약간 도시남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좀 사진이 Just Mom. 타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겨울 바다를 봐서 마음이 몽글몽. 여행지 뭐야 어디야? 아 그래요? 스키장을 안 골라놓고 스키장 얘기한 거예요? 여행지 가려고 올 때인지 모르겠는데 여행지 후기 뭔가 되게 오랜만에 건강해도 좋다. 헬싱. 작성자 씨, 날씨는 비가 왔습니다. 아메에게 전한 여행지 관련 꿀팁. 이곳은 좀 없습니다. 핀란드에 사우나 좀. 이 물을. 잠깐만. 와 진짜 막 뜨거운다. 와 대박 뜨거운데 무슨. 얘기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 이 헬싱기를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다른 느낌으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확실히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키 타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더워서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하고. 아, 처음 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아웃을 당해서 오늘 내가 게임에서 100유로 받아 빼고 다 까먹었어. 정구야 혹시 보고 있도록 할게. 아무튼 오랜만에 핀란드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 비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간 팔까 우리 아빠 아시 아빠 아시 세븐네 커트 아빠 아시 아빠 아시 세븐네 유리창이 차 타러 가나 아 배 타러 가나요? 네 배. 근데 배만 있는 사람 두 명 있잖아요. 괜찮네. 차 타고 타면 괜찮잖아. 그럼 차 탄 거잖아. 이게 똑같잖아요. 아 그럼 맞아. Mistake. 저기 여기로 가자. 예? 그렇죠. 다정한 여인분들 말고.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우리다. 굉장히 이쁘군요. 사람도 없고. 이거 누르고 시작하는 거지. 자리 이동해야지. 예.
가만 있어! 카메라! 볼까? 이거 알고 어, 이거 아닌데? 어, 씨! 자! 야, 너는 진짜 무슨 내신 뭐야? 야, 씨, 가만. 멋진 곳이었다. 느낀 점 한마디. 사는 사람 같다고 여기. 아, 여기 어디에서 그런지 진짜 여기 살고 있는 사람 같다 이거죠. 쟤 무슨 일이야? 투어 멜리나? 멜리나 맞아요, 형? 13개판. 여기 여기 건물들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짝 해리. 짜홈나나임 날씨 오늘도 뭔가 조용 자기 생각을 하기 좋은 곡 같습니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지 이름 어느 섬 아 피스랑 그리고 약간의 그런 목도리스 앤드 약간의 터틀렉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그런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여행지 이름 에스플라라디 공허한 별자리인다면 좋지 않을까요? 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해적도 잘 찍히고 많이 찍어가지고 더더더 기분이 좋고 관리했는데 그래도 짧다고 물미역을 안 챙기면 수원 맨 닌라 오전엔 흐림 날씨가 맑음 뭔 생각을 했는데 하늘은 그런 내 마음이 안쓰러웠는 남섬 6호 지체 정아 아유 정국 아유 정국 아유 안녕하십니까 윈터 패키지 둘째 날 오늘 어제보다 비가 덜 와가지고 누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핀란드였고요 소맨 출렁임이 없으려면 출발을 하고 5분 후까지 그런 데서 나중에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픕니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나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갈까봐 많이 겁났었는데 애쓰는데 아 너무너무 좋다고 계속 서로가 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뭔가 BGM이 틀어져 있고 딱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감픈데 아쉽게도 비가 자꾸 내려가지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추우면 안 추운 대로 하는 거겠죠 우리가 헬싱키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헤이! 귀여워요 안녕 이게 파란 하늘 처음 봐 아, 나왔다 나왔다 남 진짜 여기 그 커피나 먹을까요? 일단 먹 어, 돼야 돼 가만히 있어 친구야 아 가까이서 오랜만에 본다 Can I order? Yep 정국아 너 케이크 먹고 싶어? 애플 뭐라 그랬어 근데? 아 애플이래요? 일은 잘 되고 일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내가 어렸을 때 가다 싫었던 거 있어 맞네 사람이 되게 차분해지네 자, 마켓 도착 귀엽다 바베큐인가? 그니까? 어, 바베큐 얘들아, 원하는 거 다 사 형, 나 좀 보여줄게요 Your brother, your brother 서 있는 거? 어, 난 이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괜찮았어 너무 예뻐 Very much Thank you 고마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현. 손잡고. 자. 손가락 잡고. 자. 아, 참. 어, 얘는 어, 저는 이미 하나 골랐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해요, 형. 이 이유로 있어요. 아, 형. 아, 진짜 귀여운 거 내가 찾아버렸다. 아, 나 어, 야, 잘 어울릴 거 같다. 지금 하늘에 끝까지 올라가 있어.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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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야, 윤기야 진짜 한참 찾았다. 어, 그렇게 하면 저희 코트 끼고 입고 왔어. 아, 이거 하라니까 진짜 잘한다. 야, 비중이 돼서 왔어. 네, 플랜드에서 여러분들 기회 끝났습니다. 이거 이제 각자 전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그쵸. 아, 내 거 받은 사람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태영이를 중앙으로 보내자. 왜냐면 그래. 마지막으로 보내자. 와, 태영이 못 받았네. 아, 태영씨, 우리 편지 읽어봐야 돼요. 저... 편지는. 네, 편지 어떻게 썼어? 야, 정말 좋아요. 미니멀리즘이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요. 아니, 그냥 올라가. 딴딴딴딴 띵. 작품명 허리케인. 아니 아니야. 정말로 미지의 세계.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고맙고요. 자, 이것은 아, 어디서 이런 명언 제조기 같은 사람이 나왔지?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스노우볼이죠, 여러분. 남진이 진짜 이쁘게. 야, 되게 좋다. 야, 되게 좋다. 디얼진, 아, 우리 진영은. 예, 야, 그, 야, 그림까지 그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림까지 나. 그렸습니다. 일러스트, 예. 노력해서 붙였어. 아, 다리야? 다리 달 하나가 아니라. 봐. 그래, 잘 촬영한다. 항상 어디서든 빛나렴 지민아 버리지 말아줘. 나야? 어, 식어요. 아, 슈가. 오. 어차피 뭐가 느껴지네. 열심히 앉았잖아. 안에 이제 홀리와 토끼가 함께 있습니다. 하리. 정국이에게 주는 스노우볼 홀리와 토끼 정국이를 가지길 바라. 민슈가가 아 슈가 형 본 집에 놀러 가. 따다. 강아지. 야, 너무 부럽다. 네, 했고요. 저는 포근하고 따뜻한. 아, 쉬를 썼어. 누구는 눈을 싫어하지만 를 사랑하는 아이 제이홉. 나도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겨울에 태어난 겨울바라기 제이홉 이스. 아, 윈터백 이제 뭐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처음으로 우리 아,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 귀여워요. 아!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뭐 말 뭐야 맑음? 맑음. 날씨 맑음.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네. 정신을 차렸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준비한 혹은 가족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날씨 저도 마르 또 진영이 선물도 해줬습니다. 핀란드 꼭 다시 와야겠다입니다. 아, 나 도서관. 이게 뭐야, 검은 색깔 네. 그 캐릭터? 그 사람 머리 같아요, 지금. 황금상 아저씨 춤 안 춰주고 인사만 하. 아, 저 춤춰줄 줄 알았어. 너무 아쉬웠어. 피어와 갤러리 사진과 그림에 압도당했다. 갤러리 귀엽죠? 거의 뭐 귀여운 한강 카페 그리고 수베니어 별점은 당연히 별이 다 준비물 Only body and little money. 다음번엔 안녕! 네, 야, 자충도 걷다가 카페에 가서 또 얘기하다가 커피와 아밍 저는 영지 꿀팁 기념품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느끼는 한마디 완벽했다. 포스터처럼 나온다 이러면서 우산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찾는 순간은 역시 비 맞으면서 촬영할 텐데요. 언제 그런 거 해보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근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또 막 그런 거보다 어제 그냥 비 네, 밤 거리 크리스마스 봅니다. 아무래도 여기 산타 네, 어제 저녁이랑 오늘이 되게 좋았는데 만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고 오늘은 한 느낌? 되게 기분 좋게 놀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꿈꾸던 그런 감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또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틀 동안 비가 오다가 오늘에서 해가 뜨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뭔가 이 짧은 만큼 그래도 이 여운도 뭔가 살펴 방탄소년단 안 했으면은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캠핑밖에 못 했어가지고 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왔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애정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